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했을 경우에는 유용한 어떤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자원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란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줄여주고 네.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는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 이제 노력하셔야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단계 단계별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영아기 아이들. 이 시기에는 뭐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스트레스가 있겠나 싶은데 네. 많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잘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한 시절을 보내겠지만 만일 자기가 스스로 싼 거 치울 수 없거든요. 분유 타먹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아기의 도전 과제는 생존인데 이 생존이 전적으로 요 사람한테 달렸기 때문에 1차 양육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할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스트레스가 지나칠 경우에는 생존을 위협받는 결과를 갖게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영아기에는 무엇보다 1차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거는 먼저 1차 양육자의 정신 상태도 아주 중요해요. 그냥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어떤 다른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아이를 돌보는데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되는 게 있고 또 요즘같이 이제 맞벌이 가정이 많게 되면은 아이들이 다수의 양육자를 갖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아침에는 아빠가 조금 늦게 출근하면 아빠가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낮에는 어떤 아줌마가 오거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나 고모가 오고 또 좀 있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다른 누가 오고 놀이방도 갈 수 있고 또 저녁 때 엄마 오고 다수의 양육자를 만나게 되면 그 다수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양육자 간의 아이를 다루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 아이가 문제가 있었을 때 울었는데 엄마는 울으면 받아줬는데 할머니는 아유 손 다 버릇 나빠져 안 해주고 뭐 어떤 게 엄마는 막 시간 맞춰갖고 막 모유 우유를 먹이는데 할머니는 배꼽시계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가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어떤 불안정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요 시기 아이들이 병원에 좀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 좀 스트레스를 다른 시기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6개월 이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아이들은 그냥 금세 와서 좀 괜찮대요. 근데 6개월, 만 6개월에서 만 4세 사이 아이들이 좀 병원에 한 뭐 3, 4일 이상 좀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는 이제 만 6개월 정도 되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우리 전에 배웠던 한 10개월 정도 되면 대상 영속성 개념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다 뭔가 안정된 이미지를 어줍지 않겠지만 갖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이라는 그러니까 양육자와 항상 좀 붙어야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아파서 입원한다라는 생각은 갖지 못하고 유기 거절, 나를 버렸다. 버림당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되게 강제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처치 과정이 뒤따라요. 주사 맞힐 때도 엄마 있으면 더 산란하고 막 울고 그런다고 엄마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애 강제적으로 잡고 주사를 맞힌다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정이 따르게 되면은 그러한 거와 어떤 유기와 버림에 대한 거절에 대한 불안이 합쳐지면서 심리적인 상처를 훨씬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기 아이들이 좀 폐렴이나 아니면 다른 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한동안 퇴행 형상 이렇게 보이고 엄마한테 삐진 듯이 막 엄마 이렇게 밀치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들도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라고 이제 보이면 돼요. 네, 아까 또 그러고 화면에서도 보니까 동생이 태어나니까 예, 동생에 대한 스트레스는 영아기와 유아기 심지어 아동기에 전생애를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경쟁자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연령 차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 경쟁심을 많이 갖게 되고 연령 차가 많으면 책임감이라는 스트레스를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심리학자들이 터울로 좀 이 시기는 좀 피하세요라고 조언하는 게 만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요 터울은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터울이에요. 확 낳고 확 키우고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거든. 수월하잖아요. 한 방에 고생하고 이제 가려는 이런 생각 좀 갖고 계시는데 요 때가 왜 그러냐면
보면 애착 발달 단계상 이 시기가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가 우리가 분리와 개별화 시기라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독립된 자아를 연습하는 시기인데 요럴 때 동생이 띡 튀어나오면 애가 독립을 하려다가 애구머니나 그래서 다시 붙게 되면서 분리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에는 이제 그런 특성을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고 이제 매달리는 모습 많이 보이게 되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엄마가 아이들의 스트레스 잘 감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때는 말도 못 하고요. 어떤 아이의 이제 현상으로 엄마가 아, 스트레스 받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건 울음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기들은 뭐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울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울다 울다가 그래도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은 기진맥진해지면서 더 이상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안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초기에 보이는 우울증의 한 형태다라고 네. 보거든요. 아예 안 우는 것도 걱정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아기가 이렇게 울다 보면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이제 울지 않게 되는 일이 생겨요. 네. 그걸 가지고 거봐라 얘 안 안아줬더니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소 이제 무지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영아기 아이들은 이 시기에는 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결과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생애에 걸쳐서 쭉 그런 심각한 결과들이 이제 초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또 우리는 무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에이 뭐 애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사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두 달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아이가 기억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예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언어적인 그러니까 말로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 이전에는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기억 저장 체계는 언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 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포가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예, 몸이. 예.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이 아이가 막 울거나 뗐을 때 그러면서 확 흔들었잖아요. 그럼 얘는 기억 못하는데요. 엄마가 에이! 이러면 애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아이가 말 못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몸으로 한번 기억된 거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다른 예로 안경을 쓴 사람이 이 아이에게 막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런 거를 인지적으로는 기억을 못해도 다음에 안경 쓴 사람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만 보면 기분이 되게 나빠지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정적으로 저장된 기억들을 상쇄해 주려는 노력이 없게 되면은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이 뭐가 됐건 간에 그게 긍정적으로 아이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엄마가 노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신경을 쓰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양육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엄마가 다 키울 수는 없지만 만약 여러 명의 다수의 양육자일 경우에도 한번 머리 맞대고 회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떤 일상생활들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 아이의 어떤 울음이나 자주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양육자들 간에 서로 합의해서 일관성 있는 어떤 접촉이나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때는 분리에 대한 불안들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분리, 예고 없는 분리는 정말 지양하셔야 되는 거고 좀 아이가 그때 울더라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과정들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의 역할을 그냥 한 말로 얘기를 한다면 아기에게 희망을 주는 거 그건 뭐냐? 너는 돌봄을 받을 거야. 우리는 널 돌봐줄 거야. 라고 희망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게 가장 큰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네.